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노조가 전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오늘 서울 정동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선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합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정부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캐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돼 있는데 4만 4천 명의 현대차 노조원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 8천 명에 달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판단입니다.